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피아노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6년 전이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레슨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레슨 올 때까지 혹시라도 받았던 레슨 잊어버리면 그 레슨을 다시 한번 도보락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 한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싶은데 강의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사실 본인이 너무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데 그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치시거나 교육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시간이 늘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 교육을 한번 좋은 방향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어른 강좌였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1월에 정식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는 어른들을 위해서 올렸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어머, 이러다가 쟤네들이 피아노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까, 안 되는데 이걸로 가르치는 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이 어린이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거랑 가르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해주고 제가 전한 그것을 아이가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바로 이해를 했는지, 혹은 아이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지겨워하는지, 옆에서 두고 보고 있으면 아이의 눈빛 하나나 행동 하나로도 다 캐치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이 강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예능이 그렇듯이 피아노는 마라톤입니다. 롱런이에요. 적어도 10년은 쳐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푸시를 하셔도 안 돼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꾸준히 가야 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악기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심지어 미국 아이비리그에서는 운동과 악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악기는 인내력이라는 거죠. 피아노는 아이들에게 참을성과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하고요. 단기간 안에 아이들이 큰 성과를 내기를 절대 바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꾸준히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그건 아이들 팍팍한 스케줄 속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다음은 10분이라도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어느 날 30분 했다, 어느 날은 안 했다, 어느 날은 1시간 했다, 일주일 안 했다 하는 것보단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디오가 놀이 비디오처럼 아이들 혼자서 보고 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호응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피아노 건반을 바로 찾았나 못 찾았나, 아니면 손가락 번호를 바로 찾고 있나 못 찾았나 부모님들이 같이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이거는 왜 안 해, 저거는 왜 안 해, 그러기 시작하면 아이가 피아노 치기도 전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일단 달려봐야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자유롭게 피아노 치면서 틀리면서 배울 수 있게끔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아이들 피아노 치기 전에 자세나 피아노 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은 제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해서 맞춰가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프리 레슨을 보시고 아이들과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주 두 번 비디오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보통 두 번의 비디오가 일주일의 연습량이긴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한 비디오가 일주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혹은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해서 더 하고 싶어 한다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의 레벨에 맞는 보조 교재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임의대로 무엇을 찾아서 숙제를 더 많이 내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피아노 치기 싫어해요. 피아노는 길게 가야 되는 마라톤이거든요. 지금 100m 시켜버리면 아이들 800m 더 뛰고 나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푸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